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원브레인TV의 서가산입니다. 네, 오늘도 이 게임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게임은요, 사진만 보고 그 사진에 나와 있는 여러 가지 뭐 지형 지물을 통해서 추측을 해가지고요, 자신이 있는 그 나라 장소를 맞추는 그런 게임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고요. 네. 자, 오늘의 도전을 시작을 해볼 건데요. 혹시 제 채널에 구독자가 아니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은 구독을 해주시면 여러분과 같은 이제 좋은 분을 모시게 돼서 정말 영광일 것이고요. 그리고 이미 구독자이신 분들은 언제나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지금 322명이 오늘의 도전을 지금 했네요. 25,000점이 만점이고요. 총 5라운드로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해볼까요? 오늘은 좋은 점수를 받을지 궁금합니다. 자, 볼까요? 자, 어딜까요? 빨리 나와라! 얍! 얍! 네, 우와, 벌써 고산지대네요. 산이 있고요. 자동차들이, 유럽인 것 같습니다. 유럽인 것 같고, 자동차들이 오른쪽으로 다니는 거 보니까, 영국 거는 아닌 것 같고요. 오, 되게 높네요. 오, 여러분, 약간 캐나다스럽기도 합니다. 캐나다. 침엽수림이 있는 거 보니까 약간 위도가 높은 곳인 것 같고요. 쭉 가봅시다, 한번. 그렇습니다. 자, 이거, 뭐라고 문자가 좀 나와 있으면 그런 거를 보면 단서를 추측하는 데 도움이 되거든요. 와, 이거, 뭐야. 뭐, 로키 산맥인가? 야, 여러분, 이렇게. 라팔레? 와, 이거 보세요, 여러분. 우와. 스위스인가? 스위스는 아니, 스위스인가? 이쪽으로 못 가네요, 이제. 절경인데요, 그쵸, 여러분? 아, 이거 왔던 길 다시 가는 건데, 이렇게 되면. 아까 전에 불어 같은 거써 있지 않았나요? 스위스와 프랑스 접경지대 아니면 캐나다의 동북부 지역에 퀘벡주는 적었으니까. 영어 쓰거든요? 스탑. 스탑이라고 돼 있어. 영어 쓰네요. 그쵸? 영어를 쓰고 있고요. 아, 이거 잘 모르겠는데요. 그쵸? 영어를 쓰고 있네요, 또. 그쵸? 그리고 아까 전 지명은 라팔레라고 되어 있었으니까. 캐나다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캐나다인 것 같은데요. 그쵸? 아휴, 왜 이렇게 화질이 안 좋지? 캐나다로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퀘벡주에 산이 많은 곳이 어딜까요, 여러분? 울창한 삼림이 있고, 이런데 한번 해볼까요? 아, 완전 틀렸네요, 여러분. 역시 저쪽이 알프스였네, 알프스. 아, 역시 지나치게 아름답더라. 예. 오늘 벌써 별로 이렇게 성적이 안 좋은 느낌이 듭니다. 여기 어디야? 우리나라 같지 않습니까? 드디어 나온 건가요, 우리나라? 아, 일본이네, 일본. 아, 아깝다. 진짜 비슷하네요, 우리나라랑. 그죠? 여러분, 생긴 게. 이야. 근데 일본에 또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이건 묘지가 있네. 그쵸? 참, 식생을 보아하니, 식생을 보아하니, 그렇게. 그렇게 추운 지방은 아닌 것 같죠? 그쵸? 어딜까? 이거 어떻게 알아? 이거죠. 일본인 건 확실한데. 진짜 비슷하네, 이렇게 보면 우리나라랑. 제가 살고 있는 곳이 남쪽의 장흥이라는 곳인데, 장흥하고 비슷한 것 같은데요? 식생이? 덩굴 식물들이 있고, 침엽수가 별로 없고, 그러면 규슈 이쪽일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규슈 이런데. 그렇죠? 조금 남쪽일 것 같은 느낌이 들고요. 지금 이거는 쌀인 것 같죠? 쌀을 키우는 지방, 지역이 있고. 아,
그런 것 같습니다. 여기 지금 뭐야 무슨 나무 같은 것도 키우는데 비슷해요 우리나라랑 우리나라 전남 저거 위도가 비슷한 것 같아요. 이거 뭐야? 이거 감나무인가?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이거 뭐야? 이거 유자 같은 거 같죠? 유자. 유자가 아니네. 이거 뭐지? 빈락나무인가? 뭐라 그러지 이걸? 저기? 어쨌든 이런 게 지금 있으면 귤 같은 걸 수도 있고 제주도 정도 되는 그런 위도. 제주도 되는 위도는 규슈. 규슈 이쪽일 것 같아. 규슈 아니면 이쪽. 히로시마 규슈 맞 이쪽에. 네, 뭐 이런 데도 찍어 볼게요. 아, 좀 위쪽이었네요, 더. 아, 뭐 그래도 뭐 일본이야 뭐 좁으니까. 또뭐이 정도면. 뭐. 자, 그다음에 다음 라운드 갑시다. 3라운드입니다. 아, 이거 첫 번째 라운드를 너무 잘못 맞아 가지고 이거 진짜. 아, 그 알프스 내가 이러고 또 생각을 했었는데. 아, 진짜 괜히 캐나다 찍어 가지고. 아, 캐나다. 아, 진짜. 항상 저의 그 방해합니다. 저의 점수 받는 걸 방해하는 거 항상 캐나다예요. 어저께인가 그저께에도 캐나다 잘못 찍어가지고. 어이 뭐야? 크룩스턴 라이언스 클럽. 이거 노란 리본 뭡니까 이거? 세월호는 아닐 테고 이거 뭐죠? 크룩스턴. 분위기가 보면 유럽 같은 분위기인데요. 게임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조금 아니다. 여러분 이거 보니까 이스트? 이게 70 마일 표시인가? 아닌데? 뭐야? 노스 75번 도로 어딜까요? 노스 영미권인데? 와, 근데 되게 넓은데? 근데 약간 미국은 아닌 것 같은 분위기? 아, 미국인가? 여기 무슨 표지판이 나와 있습니다. 스탑,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스탑, 하이웨이라고 돼 있는 건가? 지금 저 사람은 저 차가 왼쪽 도로로 달려가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왼쪽? 영국인가? 오른쪽으로 달려네. 오른쪽으로 달려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영국권은 아니고 호주도 아니고 미국이겠네. 미국. 미국인데 말씀 보시죠. 뭐라고 써 있나? 워렌 유클리드 캐나다? 캐나다 북부지방인가? 캐나다 접견지방인가 보죠? 어딜까? 몬태나주? 이런데 찍어볼게요. 아, 넓어가지고. 야, 950km 떨어졌네. 아이, 여길 찍었어야 되는데 저길 찍어버렸네. 역시 캐나다 땅에 접경이군요. 2644점 받았네요. 아, 아깝다. 자. 다음 라운드 가봅시다. 4라운드. 아, 오늘은 안 좋네. 그 별로. 이거 어디야? 와, 이거 뭐야, 이거? 이쪽으로 가볼까요? 일단 자동차가 오른쪽으로 달리니까 영국은 아닙니다. 영국은 아닌 것 같고요. 어디야, 여기가? 문자가 좀 나오면, 조금, 문자가 있으면 추측을 할수 있는데. 한번 보자. For sale. 영어권이네. 영어를 쓰고 영어를 쓰네요. 영어를 쓰고 오른쪽으로 달리고 있다. 그리고 좀 추운 지방인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그렇죠? 침엽수가 있고 이거 뭐야? 코델 트랜스포테이션 컴퍼니. 코델 캐나다인 것 같지 않습니까? 미국이나 캐나다. 미국이나 캐나다. 또 캐나다? 또 미국? 아, 너무 많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그래서 방금 픽업 트럭 아니었나요? 자, 픽업 트럭이면 미국일 가능성이 높은데. 픽업 트럭, 미국일 가능성이 높다. 북부다. 어딜까? 버먼트주? 좀 산이 있고요. 그렇죠? 숲이 있고. 그러면 저 동북부 지역일 가능성이 또 있죠? 동북부 가능성이 있고. 캐나다일 수도 있는데, 미국이 더 가까워 보여요. 픽업 트럭이 있는 거 보니까.
공피 같은 거 많이 쓰니까요. 그쵸? 이렇게 되어 있고. 지금 1분 29초 남았네요. 야, 오늘 만점 넘어야 될 텐데. 만점도 못 넘게. 반은 넘어야지, 그래도. 12,000점은 넘어야 되는데, 아유, 이거 참. 면목이 없습니다. 갈수록 실력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는 게좀 향상되는 맛이 있어야 되는데. 번호판이 노란색, 앞이 노란색이네. 얘네들은 앞에는 왜 변호판을 안 들어, 안 달아? 신기하네. 왜 앞에 번호판이 없죠? 우리나라도 앞에 번호판 없나? 있죠, 번호판. 나 잘못 알고 있는 건가? 뒤에는 있는데. 미국인 것 같아요. 미국의 북부, 버몬트 정도로 찍어 보겠습니다. 버몬트보다는 좀더 오른쪽일 것 같다. 미시간? 이런 데 찍어 볼게요. 미시간이 아니라 테네시 주였네요. 테네시. 여기도 숲이 많구나. 925km나 떨어졌어요. 아, 그리고 미국은요, 잘못 찍으면 1000km 떨어, 저기 찍는 건 우스운 일이에요. 진짜. 너무 커가지고, 땅덩이가. 자, 다음. 아, 이거 딱 보아하니 벌써 영국풍이라는 게딱 느껴지는데. 저 차가 왼쪽으로 다니고 있죠. 아마 이거 보십시오. 이게 번호판이 노란색일 겁니다. 자, 볼까, 한번. 자동차. 번호판, 뒷번호판이 노란색이에요, 영국은. 집합주택 모양으로 되어 있고, 그죠? 집합주택 모양으로 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12,000점 넘을 것인가? 어디냐, 여기가? 어디요? 이런데. 참, 보니까, 스코틀랜드 쪽, 이쪽에 그런 거 같진 않고요. 조금 남쪽인 것 같고, 그리고 스쿨존이 있고, 근데 그렇게 잘 사는 동네 같진 않네. 어딜까? 자, 여기 또 이제 영국 특유의 이 흐린 날씨로 넘어왔습니다. 자, 여기에 꽃 예쁜 거잘 심어놨네. 아, 예쁘다, 집. 그러나 문제는 어딘지. 아, 어딜까요? 중소도시인 것 같아요. 아, 이런 거 유서 깊은 그런 건물도 있네. 유서 깊다고 해야 되나? 뭔가 되게 지은 지 오래된 아파트먼트. 아파트라고 하기도 에이, 언제 지어진 집이야? 그래도 여러분 영국에 보면 이렇게 낮은 집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지어놓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처럼 아파트를 막 그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세인트 토머스. 세인트 토머스라는 뭐가 있나 보죠. 야, 여러분 영국 구경 한번 해보시죠. 이런 거. 와, 보세요. 아, 오늘 진짜 그첫 번째 라운드에 진짜 그 알프스 틀린 게 진짜 엄청 그 기회 남네. 그래서 이거 좀 어디야 이거. 아, 영국이 어떤 지방일까요? 보아하니. 런던보다 조금 북쪽인 것 같고, 해안까지는 아닌 것 같고, 녹지는 별로 없는 데인 것 같고, 요크, 더럼 이런 데로 한번 찍어 보겠습니다. 네. 153km 떨어졌습니다. 오, 왼 저쪽일 거는 서쪽이었구나. 별로 안 떨어지, 보세요. 영국은 좁으니까 별로 안 떨어지네요. 그래서 지금 몇 점이야, 지금? 막 12,000점 넘었겠다. 다행이다. 아, 반은 넘어야지. 14,115점이었네요. 여기 이것 때문에, 이거. 아, 이거 안깝습니다, 여러분. 그쵸? 내일 더 잘하겠습니다, 여러분. 약속 드릴 테니까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